예, 안녕하세요. 금태산 약초의 박종호입니다. 오늘 경남지역 정말 춥습니다. 아, 이제 해가 지고 있는데 오늘 곳에 수액 일을 채취한다고 이 침공을 하러 올라왔습니다. 이 침공하는 게 최고 어렵습니다. 여기가 산 능선 약 7, 8부 능선 됩니다. 이 나무가 한 나무인데 둥치가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이렇게. 이게 한 나무입니다, 한 나무. 둥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또 자라면 저렇게 또 형성이 됩니다. 수백 년이 아니고 엄청나게 오래됐습니다, 이 나무는. 이 나무가 매년 그 채취를 하는데, 당도가 아주 높습니다. 높고, 예. 오늘 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과 그리고 고로쇠 수액에 대한 정보를 그 모르고 그냥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그 고로쇠 수액의 그 효능, 성분 분석 그리고 이제 왜 고로쇠 수액이 이 뼈에 좋고 그다음에 기력 저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각종 인체 질병에 좋은지 또 그렇게 또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로쇠 나무 같은 경우는 전국에 다 분포를 합니다. 이 아주 추운 지역에 자라는 나무고 전 세계적으로 뭐이 단풍나무과 이 나무들이 당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 고로쇠 이 나무는 전국에 다 분포를 하지만은 지리산, 뭐 경남, 산청, 뭐 강원도, 뭐 호남지방 등 여러 군데 이 자생을 전국적으로 다 합니다. 이 맛이 이게 다 다릅니다. 이 당도가 좀 뛰어난 그런 이제 고로쇠 품종이 있고 그리고 또뭐 똑같은 나무인데도 또 약간 우리나라 이 고로쇠 나무는 제가 산에 다니면서 보니까 한 세네 종류 정도 됩니다. 맛을 보면은 다 다릅니다. 어떤 향기가 나는 이제 향긋한 향기가 나는 거는 이제 고로쇠 수액이 있고 그냥 단맛이 강한 수액이 있고 그다음에 또 밋밋하면서 단맛이 적으면서도 또 점도가 좀 아주 높은 그런 이제 수액이 있고, 여러 가지 그 수액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 지역마다 또 이제 이게 다이 땅에 이 있는 이 흙의 성분에 따라서 또 맛이 또 달라집니다. 보통 그 돌밭에 느들지에 있는 그런 이제 고로쇠 나무들은 당도가 많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이 부유포라든지 이런 게 많이 형성된 이런 지역에 있는 이제 고로쇠 수액들이 당도가 높은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고, 이 고로쇠 나무 같은 경우에 육지에도 있고, 그다음에 제 울릉도에도 있습니다. 그 울릉도에 있는 그런 이제 고로쇠 수액은 인삼 향기가 좀 나면서 좀 단맛이 더 강합니다. 그런 수액도 인체에 아주 효능이 좋다는 것으로 제가 논문으로 해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육지에 있는 이 고로쇠가 더 이제 효능이 뛰어나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그 어떤 논문을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울릉도에 있는 고로쇠 수액이 영양분이 아주 우수한 것으로 그렇게 데이터를 제가 확인을 했고, 하지만 제 육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육지에 있는 고로쇠를 이 먹는 게 낫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 고로쇠 수액의 이 종류는 뭐, 잎을 보면은 조금 이제 다릅니다. 가지도 보면은 조금씩 다르고, 예. 당당풍도 이제
단풍나무 까고, 이 고로쇠 나무도 단풍나무 까고, 그리고 산에 있는 산단풍도 단풍나무 깝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메이플이라고 이 단풍나무 까들이 당분이 많기 때문에 이 고로쇠 나무가 이 당분을 올리는 이유는 이 추운 겨울에 이제 까지를 얼지 않기 위해서 당분을 올리는 것을 이제 저희가 이제 채취를 하는 겁니다. 이 채취를 해가지고 이제 드시는데 첫 물이 약이 되고 뭐 둘째 물부터는 조금씩은 이제 많이 영양분이 감소됩니다. 나중에는 거의 뭐 물 비슷한 그런 이제 상태까지도 나오는데 이 고로쇠 수액 같은 경우에 이 성분을 보면은 칼슘, 칼륨, 망간, 마그네슘, 다음에 5종의 아미노산, 아스파틱산, 글루탐산, 다음에 뭐 과당류, 뭐 글루코스, 슈거, 설탕. 설탕이 1에서 2% 가까이도 들어있고, 뭐 글루코스, 뭐 브렉토즈, 유리당, 뭐 여러가지 이제 녹아나무 수액에도 있는 그런 성분들인데 이 나무 수액에도 들어 있습니다. 이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그 고로쇠 수액 그 성분을 분석한 논문을 제가 어저께 네이버 지식백과로에서 제가 봤는데 이 이제 녹나무 수액에 들어있는 그 5종의 아미노산 외에도 메티오닌 같은 경우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메티오닌도 들어있고 타이로신도 이렇게 들어있는 이제 아미노산인데 타이로신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 인체에 유익한 거는 이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이제 아미노산입니다. 타이로신이고 그리고 이제 글루타치온 S라는 거를 이제 효소 즉 이제 세포를 보호해주는 이제 DNA 세포를 보호해주는 그런 이제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뭐냐면은 이 고로쇠 수액이 이런 척박한 이 환경에서 살아가려면은 자신도 그 글루타치온 S 세포 보호 방어를 해주는 그런 성분이 있어야만이 이 나무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액을 봄철에 이렇게 채취를 해가지고 우리가 지력이 저하되신 분들이나 또 이제 이런 이제 고로쇠 수액이 필요하신 분들께 이제 드시면은 기력이 회복이 됩니다. 곧 이제 고로쇠 나무의 생명수를 먹는다는 겁니다. 이 고로쇠 나무도 보면은 좀 채취하다 보면 가지가 조금씩 마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공하는 것도 좀 개수를 좀 적절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예전에 이 고로쇠 수액 같은 경우에는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그런 이제 말이 전해져 내려오는데 설마 죽은 사람이 살아나가기나 하겠습니까만은 그만큼 이로운 성분들이, 당 성분들이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는 아주 예전에는 그 먹기 살기가 힘들고, 그리고 이제 이런 농사 일하든지 1차 산업에서 이제 주로 이제 생업을 조달했기 때문에, 이런 대고 또 드시는 거는 또 변변치 않고 이러니까, 기력이 제하다면서 또, 저혈당이라든지 이제 어떤 이제 기력이 쇠퇴되면서 쓰러지면서 꼭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쓰러진 경우에 이 고로쇠 수액에 들어 있는 다당류, 당류, 슈거, 글루코스, 아미노산, 철분, 뭐 망간 여러 가지 그 성분이 들어 있는 이 수액을 드시게 하니까 기력을 되찾았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이 고로쇠 수액에는 인체에 이로운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우리 인체에 그 필요한 6종의 아미노산 외에 메티오닌, 뭐 다음에 타이로신, 글루타치온 S 등 여러 성분도 들어 있고, 이 성분들은 이제 어디에 주로 이제 쓰이냐면은 기력이 저하되신 노인분들 이게 특히 좋고, 그리고 골다공증,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들, 칼슘을 많이 요구하는 그런 어린이들, 그리고 간질환이 계신 분들, 고혈압, 그리고 신장병이 계신 분, 통풍, 변비, 위장질환 등 여러 가지에 쓰이는 이 골수의 나무 수액입니다. 예, 오늘 이 천공을 하면서 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좀더 상세하게 또 전해드리려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또 이렇게 또 알려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천공을 해가 또 하산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또 채취를 하면서 또 수액을 보면서 또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금태산 약초입니다.